이번엔 70년의 역사가 깃든 시장을 찾았습니다. 군포역이 바로 앞에 자리에 역전시장이라 불리게 되었다는데요. 어? 여기도 산타! 저기도 산타가 있는데요? 와, 오. 훈훈합니다.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네, 모자. 크리스마스에는 꼭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산타들이 많이 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자, 산타가 주는 선물 함께 볼까요? 맛보는 내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난다는데요. 따뜻함이 간절할 때 생각나는 맛으로 풍성하답니다. 엄청 커요. 바람떡. 겨울철 시장 먹거리는 역시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 아닐까요? 추위 제대로 녹이네요. 그런가 하면 70년 역사와 함께한 맛도 있답니다.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어요. 많은 사람을 여기서 그냥 지킨 거야. 단골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해야지.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고 추위도 녹여주는 순댓국인데요. 푸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대 산타. 오랜 전통만큼이나 양도 정도 푸짐하다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와, 냄새만으로 지금 군침이 도는데요.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이 큼지막한 순대 좀 보세요. 한입 가득 맛보는 순간 표정으로 먼저 알아챌 만한데요.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까 얼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인데요. 고기랑 순대도 가득 들어있어서 시장의 정겨움과 푸짐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직접 삶아서 손질한다는 머릿고기도 오랫도록 이어온 맛인데요. 어, 쫄깃쫄깃하겠다. 들리시나요? 어머! 오! 너도! 네, 지은 씨 너무 잘 들려요. 소리로 입맛도 드는 건 물론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요. 오독오독한 식감 때문에 씹는 맛이 있어요.